효과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자, 여기가 젖자기 체험장입니다. 나머지 손가락을 주먹을 아, 지금 짜는 우유는 따뜻하고 무균 상태 우유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옴달샘 만들어서 자 직접 짠 건지 먹어봐. 먹어봐. 훌륭하다. 네. 어때 맛이 좋아? 맛있고요. 맛있네. 무슨 시장이야? 고소해. 고소하고 달콤해요.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여기 오니까 체험을 하게 돼서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짠 우유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시간. 아니 도대체 뭘 만들길래 이렇게 열심히 인 거예요? 여자 이거 할게요. 얼음과 소금을 이용해서 우유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 그 맛은 어떤가요? 굿! 너무 맛있다. 옛날엔 엄마 잔소리 때문에 우유가 먹기 싫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이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유를 안 좋아했는데 여기서 직접 만들어보고 이렇게 직접 먹어보니까 애들이 우유에 대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앞으로도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편식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달거나 기름진 그런 그 입에 당기는 음식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직접 아이들이 자연에서 자라는 그런 채소나 과일 그리고 우유 같은 음식들을 만들어보고 직접 체험을 해보게 되면 달라지죠. 편식을 고칠 수 있는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체험 활동. 도시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행복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맛보고 배우는 식생활 교육 박람회가 열려서 찾아가 봤습니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전시 프로그램들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거 먹어보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이제 상추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얼마큼요? 1만큼. 이런 체험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것을 가꾸고 이런 가운데에서 생명의 그 신비함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길른 상추며 이런 채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균형된 식사. 그래서 아이들 정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이들이 정말 고른 영양을 섭취를 함으로써 성장 발육에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만들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떡 케이크. 우리 몸에 좋은 전통 음식이 아이들 입에 착착 감기는 맛있는 간식으로 변신했습니다. 재밌고 맛은 괜찮았어요. 쌀로 만든 음식을 접하기가 힘든데 여기 와서 이렇게 떡도 만들어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알록달록하니까 아기가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떡 체험은 아이들의 그 쌀가루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그 오감 만족을 시킵니다. 전통 식문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좋은 그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건강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두 달 동안 쌀과 전통음식 소재로 다양한 체험을 실시해본 결과 아이들의 식습관이 올바르게 개선됐으며 정서지능 점수가 60점에서 80점으로 향상되는 효과도 보였다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활동 이번에는 예전에 우리 조상의 조리법을 따라서 고추장을 담가보는 시간.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우리 어린이들 정말 열심히 하죠.